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우리 최 박사님 여행지를 궁금해하는 많은 분들께 오늘 여행지는 어딜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참 아픈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 루안다. 예, 네. 루안다가 이제 인종 학살, 참 정말 수십만이 죽어나가는 인종 학살을 겪었는데 네. 이 나라가 정말 작은 나라예요. 아프리카에서 밑에서부터 나라 사이즈로 따지면 한 네 번째쯤 되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아프리카의 큰 나라들을 이리저리 끌어들여가지고 삼국지처럼 그래서 거의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이 참여하는 세계대전 수준의 전쟁을 또 치른 또 그런 나라입니다. 루안다가요? 네.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루안다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만든 싱가포르의 국부인 이제 이광요 예, 수상을 리카뉴? 예, 네. 꿈꾸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여행하시다가 루안다에 딱 왔구나 느끼는 순간이 있답니다. 그냥 차를 타고 쭉 가다가 네. 길거리에 쓰레기가 안 보이면 루안다예요. 이야, 진짜 아프리카의 싱가포르네. 예, 본인이 직접 이제 그 아프리카의 싱가포르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이제 국가의 목표기도 하고요. 그 인접 국가에서 넘어올 때 비닐봉다리 하나라도 있으면 자국 벌금이나 뭐 아예 입국 거부 이런 것까지 합니다 보면은. 사실 네. 아프리카 지도를 펼쳐놓고 루안다 찾으려면은 좀 피곤하세요. 일단 콩고 민주공항을 찾으시고 네. 거기서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붙어 있는 조그만한 나라 두 나라가 있습니다. 네네. 루안다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부룬디가 있죠 보면은. 이제 옛날 식민지 시절에는 이제 부룬디하고 같이 묶여있던 나라였는데 따로따로 이제 떨어져서 독립을 한. 진짜 남북한 같아. 모양도 비슷하고 국가 경계선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루안다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는 그 우리도 산이 많지만 여기 더 많아요. 산악지형이에요. 그래서 제일 높은 곳은 4,500m. 우와. 제일 낮은 곳이 몇 m냐? 950m예요. 그래서 평균 기온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12도에서 27도 정도 돼요. 아, 높으니까 고산지대니까. 아, 시원해, 시원해. 딱 사기 좋은 17에서 20도면. 구글 지도를 네. 보시면 여기 이제 뭐 빅토리아 호부터 시작해 가지고 큰 호수들이 이 지역에 많습니다. 그 리프트밸리라고 그래 가지고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에요. 대륙이 찢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인데 판이 양쪽으로 이제 지금 나눠지고 있는 이제 이런 아프리카 지역. 대륙이 지금 찢어지고 있어요? 예. 양쪽으로 벌러지다 보니까 가운데가 아무래도 이제 낮에 폐이겠죠 이제. 네. 예. 아 거기서 호수가 생긴다. 거기가 호수도 생기고 리프트밸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거기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고 가기도 했고. 우리 예전에 대륙 이동설 배울 때 남미하고 원래 아프리카는 같이 같은 대륙이었는데 벌어졌다. 뭐 모든 대륙이 다 붙어있었죠. 루안다는 이 우기가 그래서 이제 우리처럼 사계 절은 아니지만 신기하게도 우기가 두 번 있고요. 건기가 두 번 있어요. 살긴 진짜 좋겠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땅의 면적에 비해서. 살기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15년 기준으로 보면은 1126만 명이에요. 맞네. 원래 이제 저개발 국가들이 이렇게 네. 그 15세 미만 경제활동 인구에 진입하기 전에 인구가 상당히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도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피라미드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쩌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살 이후에 그 대학살이 대략 언제쯤이었죠? 대학살은 이제 94년 정도. 94년 정도예요. 예, 예. 근데 우리 이프로님께서 관심이 많으면 국민소득은 이제 한 $750 극빈국이죠. 750이요? 예. 세계에서 거의 뭐 최빈국 예, 수준이네요. 자, 그리고 주로 목축 많이 하고 농업 많이 농업이 많이 있죠. 근데 농업이 이제 우리가 뭐 상품을 만들어서 네.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게보다는 그냥 먹고 사는. 그냥 먹고 사는. 전 국민의 90%가 농업에 종사하는데 대부분 다 여기서 나오는 GDP는 이제 한 3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이제 토양이 되게 비옥해요. 토양이 비옥하기 때문에 인구가 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이 인구 때문에 사실 문제가 사단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런 거예요. 땅은 좁은데 이제 그 땅을 놓고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제 증오 이런 것들이 강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동네는 이제 언어는 이제 키냐르완다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그 이 동네 따로의 어떤 언어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 쓰기도 하지만 프랑스어, 영어도 다 공식어예요. 어디 식민지였어요? 벨기에 식민지였을걸? 여기는 처음에 식민지가 이제 독일에서 이제 19세기 후반에 처음에 들어왔다가 독일이 이제 여기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할 때 이제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져버렸구나. 그때 이제 벨기에가 여길 쳤죠. 벨기에가 옆에 이제 콩고를 자기 땅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낼름 이제 가져갔습니다. 이게 이제 벨기에 친구들이 와서 사고를 칩니다. 뭐 결국 종족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은. 크게 보면은 반야르완다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그냥 그룹이 그 종족으로 분류돼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주변에서 나누죠. 투치족,
후투족. 후투족. 예, 아. 그렇게 두 개가 나눠요. 예, 근데 투치족은 전체 인구의 한 15%? 15%? 예, 소수예요. 소수의 소수가 네. 다수의 이제 후투족을 이제 지배를 했는데 이게 인종에 따른 차별 이제 차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원래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경제력을 가지고 나누는 어떤 계급 구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벨기에 친구들이 와서 사고를 칩니다. 얘네들이 이제 아이디 카드를 만들어준 거죠.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서 주는데 거기다가 투치, 후투 와, 이렇게 딱 박아버립니다. 보면은. 아.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승격이 됐다고 투치로. 근데 이제 안 되네.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나중에 많은 문제를 이제 낳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아프리카 대전쟁까지 연결되는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드는. 학살도 일어나고. 예, 예, 그렇게 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아프리카 생각하면 뭐 자원이 많아서 그 대충 그 자원만 갖고 팔아먹으면 되지 싶은데 르완다는 참 불쌍하게도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없어요. 자연자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토양이 이제 비옥하다 보니까 벨기에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르완다 커피는 꽤 유명한 생산량이 알아주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유명한 커피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주요 수출품으로 커피와 이제 차가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조금 광물들이 조금 나기는 합니다. 뭐 콜탄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네. 이제 그 핸드폰 반도체 이런 데 쓸 때 하는 아주 희귀 금속들이 이 지역에 좀 나요. 아. 근데 희한하게 이 콜탄이 나는 지역들이 대부분 그 토양이 그래서 그런지 고릴라가 사는 지역하고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핸드폰을 쓸 때마다 고릴라 서식지가 없어지는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하죠. 근데 여기서는 뭐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헌법상에서 어떠한 차별도 구별도 다 처벌 대상이에요. 그래서 당신 후투예요? 투치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에요. 아 그래요? 예. 와 조심해야 되겠네. 그래서 르완다가 신기한 거는 의회에서 여성 비율이 더 높아요. 어떠한 차별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이 오히려 이제 그 본인의 능력대로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차별이라는 거는 후투 투치뿐만에 아니라 성 그 모든 차별에 다 안 된다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청소도 하고 그러면 솔선수범하는 이제 나라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 보면 되게 그 부패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뭐 부패 투명성 지수 이런 거 조사해 보면 우리보다도 더 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최근 들어 그저껜가요? 네. 그 뉴스에 나왔는데 르완다가 인공위성을 이제 활용한 이제 위성 교육 체계를 도입을 했어요. 뭐야? 뭐야? 갑자기 위성 왜냐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위성이 되게 비싸고 고급이라 생각하는데 저개발 국가일수록 그게 싸. 예, 그게 제일 쌉니다. 아. 안테나만 접시 안테나만 하나 갖다 놓으면은 기지국 달지 말고 예, 다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가서 보면은 되게 마음에 들고 흡족해하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드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청소하고 뭔가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면 우리 옛날 새마을 운동 그런 생각이 나는 거고. 실제로 새마을 운동 한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 대해서 투자 많이 하는 거 보면은 그래 우리 옛날에 뭐 없던 시절에 보면 다 어떻게든 학교 보내려고 노력했던. 그래서 사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막연하게 학살을 저질렀고 그냥 그 이후에 절망에 빠져 있을 것 같은 나라인데 이 르완다라는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독특하더라고요. 예, 상당히 독특하고 그 내전을 딛고 뭔가를 해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그래도 왠지 좀 더 도와주고 싶고 잘 됐으면 좋을 이런 나라입니다.